자,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봉화영의 썰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다들 잘 쉬었습니까? 토요일인데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 중인데 좀 오바일 수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켰습니다. 물론 지금 날씨 에어컨 키는 게좀 오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선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좀 추운 걸 알고 있는데, 왜 에어컨이 칠 수밖에 없냐 하면 컴퓨터 앞에 앉다 보니까 컴퓨터 열기가 좀 세요, 이게.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은근되고, 그리고 땀도 납니다. 아까 게임하는 때 보면 에어컨 틀어도 손에 땀은 흥건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뭐 티슈나 손수건 같은 걸 손을 닦아줘야 돼. 스틱 닦아야 되고. 그래서 좀 나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방송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되게 좀 많아집니다. 게임 뭐 잘하고 방송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 환경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 트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더위 못 참는 분들은. 5월 달 되면 좀 많이 더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고생하셨고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성함입니다. 김은차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은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줄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왜꼭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하면서 병원비를 걱정하시는 걸까요? 저도 병원비 걱정하는 거잘 알고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왜 부모님들은 걱정하시는 걸까요? 네, 걱정이란 단어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네. 4줄짜리 사연에 걱정이란 단어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부모님 만약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같은 데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혹시나 부모님 이제 병원비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될까 봐좀 걱정하지 말라. 아이가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부모님 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고 요양하시다가 완쾌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아 여기 오를 필요가 뭐가 있노? 있어봤자요 돈 들고 너희들 또 부담 많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마 은찬이 아버지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은찬님이 얘기했겠지만 그 아버지께서 병원이 뭐 좋다고 그렇게 오래 있냐. 그리고 옷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도 부담이 많이 드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부모님이라고 봤을 때, 걱정은 해야죠. 자,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걱정을 하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왜 걱정하냐? 자식이 이제 자신의 어떤 본연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 가면 자식한테 신경 쓰게 하는 거잖아. 병원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식한테 뭐 스트레스와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다 컸으면 이제 자식들 각자의 본인의 삶대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프고 이제 병원에 계시면 자식 입장에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신경을, 물론 안 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가까운 거리 사시면, 신경 쓰죠. 신경 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자꾸 병원에 있어서 아픈 모습 보이면, 자식들이, 신경 쓰고, 노심초사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차님이 그런 것처럼. 은차님이 저번 사연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모르겠어요?
그 걱정을 부모님 모르겠냐고. 부모님 너무나 잘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맞노라고 자식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뺏기고, 걱정도 많이 들게 하고, 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부모님 입장에서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에요. 네, 부모님이야.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완쾌해서 나가자고.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야.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통의 부모님도 걱정합니다. 은사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설령 제 부모님이라도 걱정해요. 제가 걱정을 할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흐르면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다치면 병원에 오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다치면 평온 치료 안 합니다. 입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아, 동네 같은데 왜 구급차 앰뷸런스 한대 와가지고, 사이렌 울려가지고, 왜, 들것 실려가지고 내려오는 분들 보셨죠? 대부분이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 그런 경우가 많을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아파트 근무할 때, 구급차 와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그 들것 실려가지고 모셔가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 내가 못 봤어요.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 다친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뭐 운전을 해서 가든, 어느 정도 아픈 건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긴 하지만 정말 몸을 못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운전을 하건 아니면 누구 옆에 타가지고 갈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도. 근데 어르신들은 그 나이대 되면 자기 몸을 가누기 상당히 힘들어요. 다치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이 다치는 거하고 나이 든 사람이 다치는 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나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많이 갑니다.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치면 병원에 오래 있는데 왜 오래 있을 수밖에 없냐? 회복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길 가다 넘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길 가다가 뭐잘좀 급하게 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젊은 사람은 그냥 무릎팍이 깨지는 거, 무릎이 찢어져가지고 피나는 거. 근데 피나는 거좀 따갑긴 하지만 그냥 따가리지면서 그냥 뭐 밴드나 용구 발라가지고 시간 지나면 원상복구 되잖아요. 웬만해서는. 장갑이 먹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골절이에요. 골절이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범위와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드시면 다치면 골절로 가기 때문에, 골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깁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골절에서 뼈 붙기까지 최소 못해도 5주 이상 걸립니다. 다리 다치고 하면 두 달은 걸리겠죠. 그러면 뼈 붙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깁스 다 풀고 재활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세달 정도 걸립니다. 뭐 심하면 최신까지도 박아요. 최신 박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치더라도 더 세게 다치는 만큼 회복 속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식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 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님도 지금 이 생각하고 있죠. 자, 고민 사연 주신 은찬이도 지금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앞전에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 연로하시고 평소에도 건강 좀못 챙기셨는데 지금 병원 입원하셨는데 혹시나 뭐 수술이나 뭐약 같은 게 잘못돼가지고 혹시나 뭐 완쾌 못 하시고 뭐 다이다쳤는데 못 일어나시면 아니면 우리 누군지 구분 못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잖아요. 은차님이 제 본 앞에서 그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 계실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걱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걱정을 증폭을 시켜요. 왜냐면 내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부모가 부모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자식한테 신세나 지고 병원비는 나오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이것저것 뭐 사느라 힘들고 돈 나갈 때도 많은데 부모란 인간이 자식들 앞길 도와주지 못하면 앞길 이렇게 막아가지고 자꾸 돈 돌아가게 만들면 내가 과연 부모라고 할수 있을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번에 다쳤으니까 자식들한테 좀 뜯어먹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근데 워낙에 요즘에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어떤 그런 그 수술하는 집도하는 실력이나 어떤 그런 의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유난히 의학기술도 세계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있고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진도 발생할 수 있고 수술하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면 젊은 사람이 수술 잘못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굉장히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왜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 경력이 많고, 유명한 병원에 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사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왜 나이 젊은 사람 수술 중에 사망했다.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이면 좀 무섭잖아, 맞죠?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 특히 뭐 성형외과에서 그런 수술 이제 마취해가지고 뭐 몰이를 한다거나 특히 뭐 양악수술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그런 사건들도 보이잖아. 요즘 그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수술 중에 이제 불의의 사고도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니까 아무 요즘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의사 분들의 실력을 믿고 의학 기술을 믿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 부모님 뭐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100%는 신뢰 못 하잖아. 어느 정도 믿대. 그래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어떤 일이 또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다고 은찬님 입장에서 병원에 하루 종일 내내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내. 일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노예 사는 건 어떠세요? 근데 그거를 과연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은찬님 아버님께서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 그 부모님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막 그거 막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마지막 대답이 될것 같은데 네 번째는 나이 들고 다치면 병원비와 수술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그 나이 드신 분들 노후 대비 하라고 하잖아요. 노후 대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거예요, 장관님.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문제지만, 우리가 어르신이 되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딱한 40년, 한 45년 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이 들잖아요. 우리도 나이 들면 노쇠하고 체력 예전 같지 않고,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사립을 못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물론 지금에 계신 어르신보다는 더 팔팔하고, 더 건강하겠죠. 근데 건강관리 제때 못하고 좀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체로 건강하긴 하겠지만. 나이 들면, 그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저거예요. 다쳐도 작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다칩니다. 크게. 왜 이번에 그 메로나 같은 것도 보면 사망자의 대부분이 뭡니까? 나이 드신 분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다치기, 그런 거에 이제 취약하냐 하면. 왜 취약하냐 하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기저질환 알고 있어요. 기저질환. 이번에 메로나 사망자의 한 90%가 기저질환. 여러분, 기저질환 들어봤죠? 기저질환. 노인분들의 상당수는 이 기저질환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병이에요, 지병. 지병.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 없어요. 뭐 하나씩 자기 아픈 부위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바이러스와 결합이 돼서 더 악화가 돼서 이게 좀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노인분들 중에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거나, 기관지가 안 좋거나, 고혈압이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기억력이 안 좋거나, 아니 복합적으로 안 좋거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다치고 하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회복 속도 더디고, 그리고 수술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이어지는 경우. 수술이 뭐 바로 다음 날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술한 스케줄도 다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수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도 사후 경과를 계속 봐야 되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당장 나이가 들더라도 이제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 전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노인분들 중에 암에 대해서 암보험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암보험 들어가는 그 보험료도 아까워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암 걸려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깨져요. 한번 수술하는데 뭐 2, 3천만 원씩 드는데, 보험료 없으면. 그분들 전 재산 끌어모아도 그돈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자식한테 해달라고 하면,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돈을 내달라고 하면, 낼수 있겠냐고.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은차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나이 들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뭐 잘못됐을 경우에 기본적인 어떤 방어 체계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이 됐든 돈이 됐든 간에. 근데 그런 방어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서울 쪽에 널리고 널렸어, 진짜. 장관이 안 그랬습니까?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파라는, 내가 봤을 땐 못했다고 생각을 해.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그거 믿고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다가 좀 3점포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은차님 부모님도 아마 병원비가 많이 들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보험이 되어 있고 본인도 이제 병원비가 충분히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금전이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금전도 없고 보험도 안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은차님. 만약에 님이 이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시고,
많이 아프다 보니까 수술비와 어떤 그런 약값이나 병원에 대한 진료비,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도 아니고요. 엄청 많이 나와. 근데 나는 지금 통장에 놓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 상황을 부모님이 알아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무조건 걱정하죠. 네, 뭐 수술해도 병원비 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병원 가면 아픈데 정말 심각한 병인데 집에 가겠다고 떼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프고 힘든데 아, 나 집에 들어달라고 뭐 의사한테 떼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왜 그런가 하면 그 병원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약 먹고 싫으니까 나가겠다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비를 돈이 없으니까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지들 중에 내가 아프다고 병원비 줄 사람이 없다. 다 가난하다. 나도 지금 돈 없다. 어? 나 모아놓은 돈 없다. 하루 벌어 살아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냐? 만약에 내가 뭐 수술 받는다 치더라도 얼마나 더 오래 살겠냐? 거기다가 그 병원비 누가 지불해 줄 것이냐? 자식들 입이 출가했고 연락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좀 슬픈 얘기지만 병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인데 가족들이 왕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찬이 그래도 좀 자식들 노릇을 하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 아프다고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있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방문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삶이 바쁜 것도 있는데요.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가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그런 이제 힘드니까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왜안 오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가족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빼먹을 게 없으니까, 소위 말해 유산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잔인한 사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연하고 그렇게 상관없는데. 부모님한테 뭐, 사유재산이나, 뭔가 땅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뭔가 남길 게 없으면 방문 안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파도 방문 안 합니다. 만약 부모님한테 건물이 있고, 비싼 아파트, 부모님 사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통장에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봐요. 아니, 부모님 이름으로 사업 하나 있어 봐. 그러면, 방문이 딸처럼 올 거야. 방문이 딸처럼. 월화수 목금토일. 서로 올려고 난리일 거야. 왜냐? 나중에 혹시나 유산 같은 거 남길 때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뻥인 것 같죠? 잠깐 이게 뻥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정말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아, 재밌는 게 아니라 더 팩트를 얘기해 줄까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여러분, 그 유품 정리사. 그왜 사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집에 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 가지고 바이오 해저드라고 부르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바이오 해저드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사망 현장 있죠. 피 굳고 이제 막 구덕이 생긴 거다 제거하고 그 이제 흔적 다 지우고 하는 거 청소해가지고 약품 소독하고. 그분이 이제 책을 적으신 게 있어요. 네,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퀴즈에 나오신 분이에요. 유퀴즈 바이오 해저드라 치면 나올 거야 아마.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유품 정리하면서 유족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웃긴 게, 그 사망하신 분의 집이, 뭐 아파트 잘 사는 집이거나, 집에 뭔가 물건이 많잖아요? 귀중품이 많으면, 그 작업할 때 옆에 같이 있대요. 같이 써가지고, 뭐 귀중품 같은 거 나오면 거기서 바로 가져간대. 돈이나 나오면. 그러니까, 하면서, 청소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나면 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금이나, 돈될 만한 거. 이제 그거 이제 받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 또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게. 돌아가신 분들 만약에 뭐 단칸방, 뭐 쪽방에 돌아가셨다. 그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빼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니면 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돈만 받고 낼름 빠진다거나 그런 게 비일비재다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여러분. 물론 이 고미 사연하고는 그렇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은차님은 그래도 자식들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차님 이거는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히려 부모님 아파도 얼굴 한번 안 내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도. 그래도 님은 그래도 자식들 놀이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게. 왜 걱정하지라는 의문을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을 가면 당연히 병원비가 나와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병원비의 폭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아픈 부위도 많고. 뇌졸중 때문에 병원 왔지만 막상 검사해보니까 뇌졸중뿐만 아니라 뭐 임파선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암도 발견되고 다른 거 발견돼봐요. 그러면 다 그거 다 그거 검사 받아야 돼. 보통 병원 가면 하나만 검사 안 하거든요. 검사하는 와중에 이것도 발견돼가지고 이거 한번 찍어보자. 저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다 검사하면서 이제 다른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난맨 처음에 이제 뇌 검사만 받고 이 치료만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보통 병원에 단순한 질병인 줄 알고 왔다가 뭐 암이 발견되다거나 큰 질병이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잖아요.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모기보건에서 왔는데 알고 보니 모기 암세포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때잘 챙겨드려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 아무튼 우리 사연자분 은차님 부모님 항상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남이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 피붙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모님 옆에서 좀 많이 손가발이 되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